허그는 100%가 아닙니다. 허그는 100%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허그는 정말 빈틈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저는 건축주랑 8월 3일 첫 번째 계약을 하고 이상한 날 종용철과의 계약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대출 실행이 되고 제가 현금 잔금을 치르면서 건축주로에서 종용철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저당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허그에서는 이사한 날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들 전부 다 보류로 돌렸어요.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말로는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다, 아직 검토 중인 거다 라고 했지만 저와 통화했을 때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통화했을 때는 대항력을 잃은 거다, 당일날 집주인의 소유권이 바뀌었으므로 너는 대항력을 잃었다, 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지켜주는 제도가 보증보험인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가입해둔 보증보험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피해가 늘어났다는데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8월 18일까지가 임차 기간 마지막이고 허그의 보증금 이행 신청 순서는 대략 어떻게 되냐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해야 되고요. 내용 증명은 이 집을 더 이상 뭐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면 되거든요. 문자, 메일, 우편 그걸 보내야 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보증금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거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등록을 하면 집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없대요. 그 등록을 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허그에다가 사무실 가서 접수를 하는데 임차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로 예를 들면 8월 18일이니까 9월 19일부터 사무실에 접수를 할수 있는 거죠. 계약이 끝났는데도 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데 그 등기 명령도 법원에서 우편을 보내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그거를 안 받거나 이사 불명되거나 또는 뭐 전달이 안 되면 또 시간이 더 지체돼요. 그리고 심사가 원래 보통 걸리면 또한 달, 세 달이 걸려요. 승인은 이제 겨우 받았고 안심하고 집을 구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그 가입할 때그 부분을 안내해 준 것도 아닙니다. 문자도 보내고 가입도 뭐다 해주잖아요. 근데 정작 허그 가입하고 대출 실행하는 날 정말 바로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해줍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어디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는데 그 당시에도 그게 문제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제가 오죽 답답하면 분양사무실 팀장한테도 전화했어요. 왜 내가 이사하는 날 계약을 했느냐? 꼭 그랬어야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은 세입자 입장 맞춰서 자기들이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조절을 안 한다. 그냥 임대인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임대인한테 돈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이런 영상도 왜 찍고 있겠어요?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잠에 못 설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어서, 네, 다시 한번 계약서 이런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허그 가입이 되면 문제없다 하면서 매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거르세요.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중개 수수료를 내고 나라에서 지정하는 복비를 내고 중개사를 써가면서 계약서를 썼겠습니까? 모르니까요. 큰돈 들여서 계약서를 쓰는 건데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두고 계약서 쓴거 아니겠어요? 전문가인 은행 상담한테 대출 상담을 받고 허그 가입을 한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월세 많이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잠도 못 자겠고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저는 안심당금도 날리거든요. 아니 너무 억울한 게 부당이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돈 없는데도 소송 걸어야 되고 아 저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을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관인 건그 허그에서 막 추가 서류 같은 거더 요구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러려면 임대인을 만나서 인감증명서나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용철이 그걸 100만 원에 팔고 있대요. 자기 인감증명서 한장 받고 싶으면 현금 100만 원을 줘야 된대요.